MBC가 지난 3월 보도한 채널A와 검찰의 검언 유착 의혹을 기억하실 겁니다. 채널A의 한 기자가 한동훈 차장검사와 유착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공격하려 했다는 의혹인데요. MBC 보도 이후 채널A 기자는 구속됐고 한동훈 차장검사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SBS는 MBC 기자가 제보자와 결탁해 공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저희 PD수첩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권언유착이라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려고 합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의 주인공은 채널A 방송 법조팀에서 근무하던 이동재 기자입니다. 올해 2월 14일 이동재 기자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회사 대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면식도 없는 기자가 보낸 편지에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기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이철 전 대표. 그는 유시민 이사장에게 강연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그걸 빌미삼아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가 있는지 캐내려고 합니다. 이동재 기자가 협박성 편지를 보낸 건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시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보도는 뜨거운 선거 전국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총선을 언급합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전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자신이 보낸 편지와 관련해 한동훈 차장검사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저희가 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는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보면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네.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쳐 8순이다 제기치입니다. 이 대화뿐만이 아닙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기자와 두 달간 300여 차례 넘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후 한 커피숍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검사와의 관계를 과시합니다.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한 분도 있고 책임 인생을 날려는 기사 보시면 많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검사장, 고검장급 높은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거는 좀 급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를 만난 대리인이 바로 제보자 X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목표로 한 검사와 기자의 유착을 확신한 그는 MBC에 검찰과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합니다.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채널A의 한 법조 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해왔는데 그 방식이 취재 수준을 넘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가족은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이른바 유 이사장을 엮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는 건데요. 강력한 물증이 있어서 가능했던 보도입니다. 검언 유착에 의심된다고 보도했던 거는 이거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들이 실제 녹음 파일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대검 범정에 누구를 연결해줄게. 대검 범정에 누구를 판사가 연결해주겠습니까? 변호사가 연결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브로커가 연결해주겠습니까?
누구누구 참 믿을만하고 좋은 친구야. 이름 실명까지 걸어내서. 내가 수사팀에 얘기해줄게. 그런데 MBC 방송 이후 이상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착한 게 아니라 친여권 성향의 제보자와 MBC가 짜고 함정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지상파 방송인 SBS도 이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SBS 메인 뉴스입니다. 지난 3월 MBC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짜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 감찰 과정에서 관련 기록을 보니 협박이 있었다는 시점보다 앞선 2월에 MBC 기자와 제보자 X가 통화한 기록을 수사팀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동재 기자가 편지를 보내기 전인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는데 이것이 함정 취재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MBC 기자가 제보자 X와 통화했다는 SBS 보도는 오보입니다. 언론에서 2월 달부터 제보자 X가 MBC 관계자와 MBC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기획했다, 공모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공모했다라고 지목받는 건가 싶어서 좀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복기해 봤는데 제가 PD수첩에서 작년 12월부터 사모펀드 3부작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보자 X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감 중일 때도 검찰의 금융조사부에 그런 금융범죄 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2년 넘게 검찰청을 출입하다시피 했던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이제 그런 내용, 피트유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통화를 좀 했었죠. PD수첩 김정민 PD에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온 건 3월 7일. 금융범죄를 취재하면서 만난 여러 취재원 중 하나인 제보자 X가 PD수첩 방송 나흘 후 김정민 PD에게 연락을 합니다. 2월 달까지는 전혀 뭐 채널A에 치읓도 안 나왔었어요. 우리의 대화에서는. 정확히 3월 3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3월 7일 날 텔레그램으로 제보자 X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제 채널A와 검사장 간의 어떤 유착 의혹을 제보를 하죠. 김정민 PD가 제보자 X와 주고받은 3월 7일자 메신저입니다. 제보자 X는 채널A가 검찰과 연대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내용을 제보합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보낸 편지 4통과 녹음 파일 등 검사와 기자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2부작, 3부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취재를 벌릴 여력이 없어서 보도국에다가 연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논란이 되는 것처럼 제가 뭐 이걸 기획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추측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회자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황당해요. MBC가 함정 취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이철 대표한테 편지를 보내도록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랑 100차례, 200차례 그 시기에 통화하도록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하고 어떻게 그걸 함정을 판다고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알아요. 본인들이 주장하지만 본인들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묻어두고 어찌됐건 그냥 MBC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너희도 의심스럽다. 그냥 흙탕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죠. 언론의 생명은 바로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MBC가 제보자 X와 공모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SBS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그 협박 편지를 보내기 전에 MBC 쪽에서 한을 깔아놓고 함정에 빠뜨릴 준비를 해야 권한유착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네네. 권한유착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사실들 자체가. 그럼 그걸 기자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이 근데 답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이게 어떤 권한유착이다라는 프레임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제가 실수를 해서 기자로서 이렇게 오보를 하게 된 거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이동재 기자를 비롯해 이철 전 대표, 제보자 X, MBC 장인수 기자 등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 기자와 검찰이 유착해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려 했다면 이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검언 유착 의혹은 앞으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SBS는 잘못된 보도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주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가 평당 1억 원을 넘을 만큼 아파트 값은 달아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를 한다는 이른바 영끌 투자라는 말이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빈틈, 그리고 이를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주목했습니다. 평당 1억 원 아파트의 등장. 풍문으로만 들리던 억소리 나던 집값은 2020년 현실이 됐습니다.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집값을 잡겠다 공언했던 정부.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다짐은 확고한... 과연 지켜졌을까요? 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PD수첩은 6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난 4월 방송된 연예인과 간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대한민국 상위 1% 갓물주를 아십니까? 오로지 딱 하나. 건물 모으는. 부동산을 큰 손으로 꼽힐 만큼 부동산 절특. 지금 이 건물이 시세가 90억. 빌딩의 임대료가 월 3천만 원 수준으로. 그는 남다른 부동산 투자 기술로 연예인 빌딩 투자의 교과서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PD수첩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후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버는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2013년 배우 공효진 씨는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합니다. 시가보다 싸게 샀다는 이 건물에 공효진 씨의 현금 자산은 얼마나 들어갔을까? 공효진 씨를 처음 건물주로 만들어준 한남동 빌딩. 매매가 37억 원 가운데 대출 26억 원, 상가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은 불과 8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매체들은 공격적인 투자자, 대박을 터뜨린 재테크 여왕으로 묘사합니다. 착실하게 번 돈을 모아 수백억 원대 빌딩 부자가 됐다고 알려진 권상우 씨. 등촌동에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매매가는 무려 280억 원. 권상우 씨의 등촌동 빌딩은 매매가 280억 원 가운데 대출금 240억 원, 상가 보증금 19억 원을 빼면 자기 자본이 2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득이 최고예요. 브래드이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용과 친구 거의 잘하죠. 신용 등급이 좋으면 거의 필요한 금액 거의 50억에 사면 50억 되죠. 이들이 수십, 수백억 원대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매매가의 8, 90%에 달하는 대출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메모리즈를 이용해야죠. 아버지는 솔직히 다 은행돈 빌려서 하는 거예요. 15억에서 20억 갖고 계신 분들 가장 많이 와요, 저희 회사는. 네? 그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금액대는 50억도 되고 70억도 되는 분도 있어요. 그는 지상 10층, 지하 2층의 양평동 빌딩을 지난해 6월 배우 김태희가 강남역 인근에 빌딩을 매입해 법인을 세워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는 방식이 흔히 사용됩니다.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회사가 찾아왔는데요. 840호에 8층이가 사무실이 한
70개인가 100개 있어요. 아, 70개인가? 그 안에 막 한이 요만식으로 쫙 비둘기만 있어요. 많아요. 김태희 씨 법인은 여럿이 함께 쓰는 월 27,500원의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빌딩을 사면서도 지방에 법인 주소지를 두는 것. 바로 이들의 절세 비법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이제 법인이 있는 이제 회사가 서울에다가 그 건물을 이제 사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는 한 4.6% 되는데 중과가 되면은 9.4%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태희 씨는 법인 사무실을 용인해도 약 9억 8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 차원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했고 부동산 투자를 대비해 용인에 법인을 두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뭐 1억 2천, 뭐 2억 들인 분이 뭐 180억까지 벌어보는 것도 저 겪어봤거든요. 어이가 없어. 내가 해놓고 내가 수수료를 5천만 원 받았지만도 어이가 없어요.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이럴 거면 왜 일을 하고 직장을 다녀? 걔네들은 무슨 귀신들이야? 방송 직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허탈감마저 호소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세무 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송 후 국세청은 편법 증여, 탈루 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하지만 대책은 늦고 시장은 영리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황금. 황금입니다. 서울.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면 문제는? 여기는 규제 지역이다. 근데 부처 붙이다 부처는 또 아니다. 저기 잘 끝으로 보면 투기 세력은 비규제 지역으로 몰렸고 과열 현상이 일면 정부는 규제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규제라 쓰고 기회라 읽는다는 우스갯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오르는데. 투기의 뒷문은 활짝 열어놓은 채 반복된 핀셋 규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뭐 정책 나왔다. 나오면은 이게 잡으려고 발표를 하는데 안 잡힌 거 더 올라가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때 반짝할 때 여기가 많이 팔려요. 그동안 안 팔리던 물건이. 오히려 뭐 쪽집게 과외를 해줬다 뭐 이러기도 할 정도로 논대를 찝어줬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투기할 여지를 열어놓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가. 한꺼번에 막으면 투기자들이 저항을 할까 봐 그러나요? 투기에 길은 크게 열어놓고 대로를 열어놓고 실 수요자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요 억제책, 대출 억제책만 했던 거죠.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진이 있지도 않고. 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예. 연이은 집값 상승에 정책 이반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PD수첩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도 들여다봤습니다. 고위공직자 340명 중 집이 두 채 이상인 사람은 109명, 셋 중 한 명은 다주택자였습니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자는 17명이었습니다. 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예정된 김종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김종은 수석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과 송파에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아파트 두 채로만 6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MBC에서 나왔는데 몇 가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그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공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수차례 처분 계획을 물었지만 김 수석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PD수첩 취재 후 주택 처분 계획을 밝혔던 김조원 민정수석. 하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그는 결국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가 내놨던 집은 어떻게 됐을까? 지금 그 물건은 들어갔어요. PD수첩은 21대 국회도 점검해봤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86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총선 전 다주택 후보에게 주택처분 서약서까지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네, 다주택 의원님들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떠신지요? 이따가자고요. 10월 31일 현재 여전히 16명이 다주택자입니다. 팔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20대 아들에게 증여를 해서 여당 내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꼽혔던 김홍걸 의원. 논란이 일자 강남의 아파트를 팔겠다던 김 의원은 이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아파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호가가 22억 뭐 3천까지도 나오게 나와요. 증여하고도 올라가죠. 네. 올라간 거네. 네네네. 3억에서 뭐 네. 3억에서 4억 정도 올랐죠. 증여한 게 훨씬 더 나았으니까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증여를 안 하면 이제 다음에 다주택자는 그게 그 종부세가 많이 늘린 것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종부세가 폭탄인데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지. 증여하면 이미 세금도 분리되고. 올 하반기 들어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 3구의 경우 김 의원처럼 증여를 택한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지역 주택거래 4건 가운데 한 건이 증여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역대 최고치를 서울 전 지역으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정부 초기에 지지율도 엄청 높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때는 사실은 이게 이 정부가 집값을 확실히 잡을 거라는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그때 좀 처음에 야무지게 해서 시장을 안정시켜 놨으면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아니 가격 떨어뜨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정말 작정하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이거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 정부 못 믿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국면이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은 30대입니다. 더 오르면 내 집 장만은 영원히 못할 거란 두려움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고 있습니다. 휩쓸려서 약간 저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루 더 지나면 천이 더 오를까 막 이런 좀 그런 우려가 막 생기면서 빨리 사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분노가 나죠. 정말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